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발족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족자, 발족자에 뭐 생각할 것이 있는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며칠 전에 댓글에 우리 시청자분 한 분께서 최근에 공무원 시험일까요? 어떤 정부 시험에 만족이라는 그런 낱말이 나왔는데, 만족의 족자를 어떻게 쓰느냐 라는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이다, 부족하다, 또는 충족하다, 풍족하다, 흡족하다, 뭐 정족수란 말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때 발족자를 쓴다는 이것이에요. 자, 만족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상태를, 그렇죠? 충분히 다 채워졌다, 그래서 흡족하다. 그런데 왜 발족자를 쓰느냐? 물론 발에는 충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에는. 그럼 왜 발이 충분하다는 뜻을 가질까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께서 주신 댓글에 이 낱말을 다루겠다는 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발족자가 충분하다 또는 만족하다의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면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는데 대략 제가 생각에는 좀 얼토당토않다. 왜 그러냐? 이 족이라는 것이 만족하다, 충분하다는 뜻을 가지는 것은 사람이 발이 있으면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됐지. 만족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만족하다, 충족하다는 뜻을 가진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이 이렇게 발 정도에 들어올 정도로 차 있다. 글쎄요,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다. 이렇게, 그래서 발족이 만족하다, 충분하다는 뜻을 가진다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낱말을 다루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제가 제 마음에는 이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바탕으로 왜 이것이 발족이 충분하다, 만족하다는 뜻을 가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에 만족이란 낱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은 차다는 뜻이에요. 가득 찼다. 예, 물론 만족이다. 이럴 때 이제 충만하다. 또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물이 찼다는 의미에서 삼수를 넣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평평할 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글자를 두고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물이 가득 찼다는 의미로 찼다는 뜻이에요. 점수 100점 맞으면 만점 받았다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족은 발이다. 발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나눠보면 위에는 입구자, 아래는 이런 글자죠. 이것은 발지자가 변한 모양이다. 자, 그러면 이 네모, 입구로 표시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일반적으로는 무릎의 모양이다. 무릎의 관절의 모양이다. 그리고 무릎 아래에 발이 있다. 그래서 다리를 얘기한다. 발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에서 과연 옛 글자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발지자, 거칠지자요. 이 네모를 어떻게 보느냐? 정체가 뭐냐에 따라서 이 글자를 해석하는 이제 방법이 좀 달라지겠죠.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릎이다. 그러면 어떤 무릎 아래에 발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모양이 성의 모양이다. 어떤 한 나라를 지키는 성의 모양이다. 그 성을 향하여 이렇게 쳐들어가는, 진격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현재 기본 뜻은 발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족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족하다, 그렇죠? 네, 그때 발족자를 쓴다. 왜냐하면 만족하다, 충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족이 그런 의미에서 일단 씁니다. 왜 그렇게 쓰느냐는 것은, 왜 그런 의미를 가지느냐는 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량이나 정도 따위가 넉넉하다, 그것이 족하다. 이 정도면 한달 용돈으로 족하다, 우리가 많이 쓰죠. 예, 그때 발족자를 쓴다, 이거죠. 그리고 모자람이 없다고 여겨 더 바라는 바가 없다, 그렇죠? 그것이 족하다. 그런 내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이 의미는 족하다, 이런 예문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족자가 들어가는 것은 많은 낱말을 만드는데, 만족한다는 것은 마음에 흡족하다, 굳이 이렇게 새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전히 남는 것은 왜 발족이 들어가느냐, 만족에. 사람이 발만 있으면 걸어 다닐 수 있으므로 만족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예. 그래서 가격이 만족하다, 또는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하다. 네, 만족한 생활, 생활의 만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흡족하다, 부족하다, 그렇죠, 풍족하다, 충족시킨다, 전부 족은 발이란 뜻이 아니라
충족시킨다, 충분하다, 만족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흡족하다 갈 때는 별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삼수변의 합할합이다. 물이 이렇게 가득 합쳐서 들어왔다 그런 뜻일까요? 윤택하게 할 흡이다 또는 적신다 이런 뜻이에요. 흡족하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족의 정체를 찾아가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족에 대한 어떤 용례로 봤을 때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느냐? 물론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족적을 남긴다, 발자취다, 그렇죠? 새족이다, 발을 씻는다, 네, 새수다, 새 안이다 할 때 새족이다. 발족을 한다, 뭔가 어떤 사업을 발족을 시킨다, 기업체를 발족을 시킨다. 이 발이라는 것은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이 발이에요. 발로 출발한다. 네, 뭔가 발족한다는 것은 이제 걸음을 시작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걷는다는 뜻이고 또 빠르다. 발의 어떤 역할입니다. 사람의 몸의 발입니다. 그렇죠? 금족이다는 것은 발을 걷는 것을 금한다. 외출을 못하게 한다. 밖으로 못하게 한다. 못 나가게 한다. 나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금족이다. 이때 그냥 발을 금지한다는 것보다는 걷는 것을 금지한다. 결국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금족이다. 금족령. 그렇죠? 장족이 있습니다. 장족의 발전이다. 발전하는데 빨리 발전한다. 이것은 아주 빨리 빠르다. 예. 빠르다. 아주 빨리 하는 것을 장족이라 한다. 장은 길다. 네, 길고 빠르다. 성큼성큼 빨리 가는 것을 장족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되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과 더한다는 뜻이에요. 더한다. 족에 왜 충분하다는 뜻이 있느냐. 그리고 왜 족에 추가한다. 더한다는 뜻이 있느냐. 이제 이것이 오늘의 이제 중요 문제고 이 두 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더한다라고 볼 때는 우리가 좀 어려운 나말입니다만 보족한다. 보는 보완한다. 보완하고 덧붙인다는 뜻이에요. 보족한다. 부족한 것을 덧붙인다. 더한다는 뜻이에요. 발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충족한다. 이것도 더해서 채운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에도 충족이 있습니다. 충분하다 할 때도 충족이 있지만은 또는 더한다는 뜻으로도 충족을 한다. 더해서 만족시킨다. 네. 채운다는 것이 충족이고 위에 충족은 다 채워져서 만족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같은 글자지만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결국은 여기에서는 충분하다는 뜻,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만족하다, 충분히 가득 찼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 발족이 더한다 또는 충분하다는 뜻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죠. 자, 왜 더하다, 충분한 뜻을 가지느냐. 이 그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것은 솥정을 얘기합니다. 솥정이다. 네, 솥을 얘기한다. 원래는 이제 막 음식을 데우는 막 그런 기구였겠지만, 나중에는 청동기로서 어떤 제사를 지낸다든지, 막 그런 용도를 쓰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막 글을 쓴다든지, 무늬를 넣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많이 했죠. 자, 여기에 보면 발이 이렇게, 솥은 솥인데, 그냥 솥이 아니라 발이 세 개 달린 솥이에요. 자, 솥에 발이 세 개가 달리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딱 그대로 안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되게 솥이 서 있다는 것을 정립이라고 합니다. 정립. 그렇죠?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정립했다는 것은 세 나라가 딱 이렇게 비슷비슷한 힘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을 정립이라 한다. 정담이다 하면 담은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세 사람이 앉아서 이 정이 들어가면 세치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밭에, 솥에 다리가 세디 뜻이 세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을 정담이라고 합니다. 네 사람이 앉아서 하는 것이 정담은 아닙니다. 세 사람이 앉아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발족자에 더한다, 충분하다는 뜻이 들어갔느냐 하면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자, 옛날에는 이 솥이 이런 솥이었다. 이런 솥이었다. 이런 솥이었는데 이제 다리를 붙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글자처럼. 자, 다리를 하나 붙였습니다. 다리를 하나 붙였다. 또 다리를 하나 붙였죠. 또 다리를 하나 붙였다. 이게 더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리입니다. 다리. 그렇죠? 사람의 다리는 아니지만 어떤 그릇의 다리다. 사람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발족자에는 더한다는 뜻이 더해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발을 더합니다. 그렇죠? 이 그릇에 발을 더하는데 하나를 붙였어. 하나를 붙이면 그릇이 넘어지겠죠. 솥이 넘어집니다. 이건 부족하다, 모자라다. 족이 아직 다리가 모자라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두 개를 넣었다.
붙였다. 그래도 넘어집니다. 이것도 아직 부족해. 더 했는데 두 개밖에 못 더했어. 자, 세 개를 더했다. 마지막 세 개를 더하니까 수치 딱 안정되게 균형을 잡고 딱 씁니다. 아, 됐다.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이 발족자에는 더한다와 충분하다는 뜻이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자료를 제가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아, 이것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인터넷 다 뒤졌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답답해서 일본의 인터넷을 뒤졌는데 제가 가진 이 의문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하면서 이 설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충분히 납득이 된다. 나름대로.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고 제가 제시하는 해답은 여기에서 소증자에서 나온다. 소체 발을 더해서 그것이 안정되게 섰을 때 이제 충분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발족에 그런 뜻이 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더 욕심을 내서 발을 또 네 개, 다섯 개 붙인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네 개나 다섯 개는 기울어집니다. 넘어지지는 않지만 끄떡끄떡거립니다. 그렇죠? 네 개나 다섯 개, 세 개 이상, 네 개 이상의 다리가 있으면 이 다리도 길이가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바탕도 바닥도 이렇게 편편해야 이렇게 기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개, 다섯 개 넘어가면 다리의 길이가 조금만 다르거나 또는 바닥이 완전히 고르지 않을 때는 삐그덕삐그덕거립니다. 그렇지만 다리가 세 개가 있을 때는 다리의 길이가 조금 달라도 넘어지진 않습니다. 좀 비틀어지기는 하겠지, 기울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 개가 가장 적당하다. 그리고 땅이 조금 이렇게 울퉁불퉁하더라도 다리가 세 개 있으면 넘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네 개가 다섯 개가 있다는 것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면 항상 기울뚱거립니다. 그것을 저는 예를 들어서 만족을 넘어서 충족을 넘어서 풍족하다. 세 개 이상 풍족해졌다는 것은 글쎄요. 사람이 살면서도 생활이 너무 풍족하면 끄떡끄떡거리지 않겠느냐 하는 뭐 나름대로 쓸데없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족수란 말을 많이 합니다. 정족수. 우리 사전에 찾아보니 합의체가, 그렇죠? 의사를 진행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을 정족수라고 한다. 이때 이제 족수가 나왔어요. 족수. 네. 정해진 족수다. 예를 들어서 국회라든지 또는 모든 회의에 있어서 최소한도 전체 제의적 인원의 뭐 반이 나와야 된다든지 3분의 1 이상을 참석을 해야 회의가 열린다. 그것이 바로 의사정족수예요. 의사정족수. 회의 자체를 열 수 있는 조건이 의사정족수고 이제 표결을 해서 통과하는 것은 의결정족수다. 뭐 제적 인원의 몇 분의 1이다. 또는 참석 인원의 뭐 과반수다. 이런 조건이 달리겠죠. 그때 정족수다. 정족수는 그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얘기한다. 그래서 예문을 보니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정족수는 정을 정해놨다는 것이에요. 족수는 뭐냐? 족수. 족수는 결국 여기서는 사람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족은 숫자, 숫자, 수가 충분하다. 예, 만족과도 마찬가지죠. 충분한 숫자다. 그렇죠? 숫자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족수다. 그것 정해놓은 족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인원을 얘기할 때 이런 낱말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족수 했으면 족수, 쪽수와 좀 관련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죠. 그리고 쪽을 못 쓰겠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쪽이라면 쪽 팔린다. 막 속된 말로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팔린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쪽을 못 쓰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힘을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발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이트에 평생교육 사이트라는데 우리말 배움터라는데 가니까 실험 용어의 하나다. 사람이 상대방 선수를 한 선수가 이렇게 들었다. 덜배지기를 했을 때 들린 사람이 발등으로 든 사람의 어떤 무릎이나 정강이를 꽉 이렇게 힘을 주고 버티고 있으면 이 든 사람이 힘을 못 쓴다. 뭐 그런 얘기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수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쪽수라는 것은 사진을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책이 있을 때 책의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그것이 주된 낱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쪽수가 부족하다. 쪽수가 모자란다. 이런 쪽수가 적어서 적다. 그건 인원수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국립국어원에서는
인원수를 얘기하는 쪽수라는 것은 아직 표준 말도 아니고 국어 사전에도 올라와 있지 않다. 뭐 이러한 얘기를 일단은 설명이 나온 것을 제가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발족이라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였다. 재미있는 공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만족, 예. 부족. 여기에서는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충분하지 않는 것이 부족이에요. 그렇죠? 보족은 더한다는 얘기예요. 더한다. 추가한다는 뜻이에요. 예. 보완하고 덧붙이고 추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족에는 발이란 뜻도 있지만은 충분하다. 그리고 추가한다. 그런 뜻도 있다. 정족수라는 것은 족수, 숫자가 충분하도록 그 정해놓은 숫자다. 필요 최소한의 숫자를 얘기한다. 할때 쓰는 말이 정족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전에 정족수는 나오지만 족수라는 낱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좀 어려웠지만 재밌는 글자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